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사상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 감옥을 소개합니다. 자동화 시대, 그야말로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구구단을 웰 필요가 없으니 계산은 전자계산기가 다 해줄 것이요. 인터넷 검색창에 제목만 써넣으면 필요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며 지리를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편리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인데 요즘 사람들은요, 아주 가까운 친인척의 전화번호를 외지 못하며 내비게이션은 우리 모두를 길치, 방향치로 만들었습니다. 4년 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출간해서 인터넷 문화의 검색 엔진이 주는 폐해를 비판한 디지털 사상가 니콜라스 카. 이번에 사물의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화가 인간의 삶과 우리 사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걱정합니다. 자동장치에 의존하는 바람에 실무자들이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에 서툴러지고 그 결과 만일의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라는 것인데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동화는 우리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제한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우리를 감시와 조작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동화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인간은 편해졌지만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으며 인간은 기계와 겨뤄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으니 대체 누구를 위한 자동화라는 말일까요? 컴퓨터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궂은 일은 다 한다지만 저들의 기계적인 일처리는 작업에 따르는 도덕적 판단과 반성을 무시하고 있으니 결국 인간이 기계적 자동화 처리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데요. 컴퓨터 스크린과 스마트폰 액정이라는 유리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의 책, 니콜라스 카의 유리 감옥입니다.